호텔리어 패션회사 주스 판매 현재 외식 업체까지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력을 보유. 지루한 건 못 참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일단 다 도전해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아. 이분이 어떤 분야든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대요. 야, 이건 이 두 분 만나는 거 듣고 싶다. 진짜 무슨 얘기 하실지. 마실 거. 네, 물 먼저 드릴게요. 좀 외투 좀 벗어도 될까요? 어, 예.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되게 몸이 좋으시네. 언제 오셨어요? 저는 한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되게 어색하네요. 네. 밖에 되게 덥죠? 네, 엄청 덥더라고요. 코트를 입고 와가지고. 더우셨을 것 같아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주연이요. 신주연이요? 네. 전 송승민. 송승민. 네. 네,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오늘 만들었는데 뭐 아까 앞팀이 되게 맛있다고 하긴 했는데 네. 뭐 생각 있으시면 시키시면은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저는 추천티 하겠습니다. 아, 이거 드실래요? 네. 제 주문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저희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네.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세 살티 하나? 응. 세 살티. 루틴하게 팔리는구만. 삼청동은 자주 오세요? 삼청동이요? 삼청동은 예전에는 되게 자주 왔었어요. 좀 가까워가지고. 어디 사세요? 저는 일산 쪽이요. 일산이요? 응. 혹시 어디 쪽 사세요? 저는 상수 쪽 살아요. 아... 네. 둘 다 되게 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아직도 좀 더우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좀 덥더라고요. 뒤에 나뭇잎이라도 뜯어다가. 부채질이라도.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식품 쪽, 식품 회사 다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희 제품 해외 수출하는 일 하고 있어요. 아, 해외 쪽? 네. 재미있어요? 사실 제가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원래는 한 2년 정도? 독일에서 조금 일하고 그러다가 다시 한국 들어와서. 일하신 거예요? 네, 독일에서요? 네. 독일을 원래 잘 하세요? 아, 제가 독일어 전공이에요. 아, 저 독일은 안 가봤는데 저도 아, 유럽에서 네. 공부했거든요. 아, 어디? 저는 스위스에서 대학교 아, 다녔었어요. 저도 스위스만 못 가봤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스위스가 딱 가운데 있잖아요, 유럽에. 그래서 여행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 바로 독일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독일을 못 가봤어요. 왜 못 가보셨을까? 어떻게 앉자마자 얘기를 잘하지? 그 남자분이 확실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보고 서비스업도 많이 해보고 해서 아, 말을 아까 잘한다. 누구랑 붙여놔도 다 모든 네, 주제를 소화할 수 있다. 오늘 보다는 아, 그분이구나. 그러면 취미는 어떤? 저는 운동 좋아해가지고 아. 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웨이트 하고 아. 그리고 그 주말에는 축구팀이 있어가지고 우와. 네, 진짜 축구를 좋아해서 우와, 축구팀에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운동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 어떤 운동이세요? 주 2회 정도는 요가 하고 있고 주 네. 2회 이상은 저도 웨이트랑 웨이트 하세요? 네. 아, 진짜요? 네. 여성분이 웨이트 하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럼 뭐 정확히 어떤 운동하시는 거예요? 웨이트. 좀 등이 화남 등을 가진 여자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어렵긴 한데 뭐 팔 운동도 같이 하고. 저도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아. 같이 하고 싶은데 아. 그래서 항상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같이 하면 되겠다. 제가 등이 되게 화나했어요. 봐봐. 응? 봐봐. 어떻게 보여줘? 왜 그래? 응? 운동해서 그래? 가끔 해요. 봐. 아 진짜. 아 근데 혹시 어떤 일을? 저요? 네, 제가 안 여쭤본 것 같아서. 아 저는 지금 외식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전략 기획이랑 이제 마케팅 쪽 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좀 꿈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꿈이 계속 바뀌었어요. 지나면서 제가 그 일을 좀 다양하게 많이 해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패션 회사도 있었고 우와. 이제 도쿄에서 잠깐 살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8개월 정도 있었어요. 7, 8개월. 우와 되게 다양한 경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돼서. 우와 그러면 일본어도 조금 하세요? 네 일본어는 그냥 대화하는 정도. 우와 아니 그 막 완전 잘하진 않고요. 그냥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지금 저분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는 뭐 큐티, 섹시, 발랄 뭐 다 그게 있는데 지금 사실 리액션 말고는 저희가 본 게 없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심하는 건가? 얼굴이 빨간지신 거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 못 하고 그냥 나 감정이 나오는 대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아 진짜 확실히 리액션 잘해주는 게 엄청난 호감도가 높아지는 느낌이다. 얘기를 더 할 만하잖아. 왜냐면 지금 이렇게 내가 보잖아? 저 여자분 리액션이 진짜 엄청 생생해. 막 이렇게 엄청 생생해. 어떤 얘기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보는데도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되게 궁금했어요. 뭐요? 어떤 분이실지. 아 저도 뭐. 생각하셨던 거랑 달라요? 아니 어떠신가 해서요. 아 제가요? 응. 생각했던 건 저는 생각을 좋은 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죠. 연애 누구 만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죠? 저 회사 다니다 보면 회사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일만 하야 재밌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봄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연애 해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제 나이 아시나요 혹시? 혹시 서른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저 서른이에요. 그렇게 네 많이 먹었죠 이제. 약간 그 방송을 본 제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너 무슨 생각하냐 이러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거 상황이 너무 다른 거지. 뭐 아니 무슨 남녀가 만나는데 무슨 차 놓고 앞에서 이러고 두 시간을 얘기하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네 맞아요. 그 차라리 맞아요. 나가서 클럽에서 만나든지 뭐 어? 지나갈 때 저기 혹시 마음에 드는데 뭐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 진짜 예쁘다고 가서 이상형입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 인나 같은 경우는 혼자 어디 바에 앉아있기도 뭐하고 그치? 그죠. 동네 호프집에 혼자 동그라미 앉아있기도 뭐하고. 그치 이상하지. 나는 진짜 만날 곳이 없어. 언제 어디서 만나니? 진짜 없어요 오빠.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지 나도 좀 모르겠으니까 뭐 다 모르겠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뭐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그럼 보통 카페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세요? 네, 전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저는 커피숍에서도 일했었어요. 아, 우와. 네,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아~ 혹시 음악도 좋아하세요? 네,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안 가리고 다 듣는. 아, 신나는 것도 다 듣는. 네. EDM 요새는... 이런 것도. 이런 거 틀어놓고 막 혼자 방에 춤추고. 아, 춤 잘 추세요? 아니요. 그냥 혼자만의 그런. 그렇게 많이 나요? 나는 전자방을 하면서 느낀 게 대화가 꼭 많아야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건 공백이 생겨도 그것도 대화의 일부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도 대화가 되게 잘 이어지네요. 그렇죠? 신기한 것 같아. 그러네. 저 팀이 되게 뭐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가는데 오래 가고 있다 얘기를 대화가. 근데 그 타투는 무슨 뜻이에요? 아, 저 이거요? 이게 그 스페인어인데 급하게 살 필요 없는데 멈추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멋있다. 공감이 되게 많이 가는 글귀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살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거를.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혹시 막 연애 고민 이런 것도 있으세요? 연애 고민이요? 여기 연애 고민 쓰는 데가 있어서. 쓰셨어요? 아니요. 연애 고민? 연애 고민. 없는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말해서 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차가니까 내가 너무 많이 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서 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만나보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고민. 잰다고 상대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사랑에 빠지기 전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냥 그러니까 연애를 못했겠죠. 계속 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네, 알죠. 왜냐면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막 적지도 뭐 많지도 않은 그런 나이여서 막 왠지 끝을 알 것 같은 그런 연애는 조금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굴 만날 때 설렘 막 이런 떨림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내가 굳어버린 건가 이런 느낌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느끼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뭐 이 근처에 맛있는 데 아세요? 맛있는 데? 배는 안 고프세요? 아까 뭐? 저는 막 엄청 배고프진 않아요.
여기에 근처에 뭐가 맛있는 데가 있나? 일식도 좋아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다 좋아해요. 나갈까요? 네. 정말 선남선녀시네요, 진짜. 진짜. 아, 멋있다. 이게 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되게 좋고 미세먼지도 없대요, 지금. 공기가 확 좋아졌어요. 하늘이 난리예요, 난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맑은 일이에요, 지금. 네. 어딘지 아세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밥이요? 저만 이득 아니에요? 아, 그래 알 수 없어. 이건 알 수 없지. 아, 난 진짜 뭘까, 여기까지 이제 모르겠어. 팀 중에서 가장 헷갈려.